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했거든요. 네. 이런 이벤트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홈페이지 이벤트 하지 말까요? 그러죠. 100개당 한 개씩 보내드리는 거 그래요? 네, 그래요. 종차전 벌풍 안 터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기뻐하시고 있는 건지 울고 계시는지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전화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진짜 궁금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러면 어떡하죠? 그럼 소송 가야죠. 네. 아,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주소가 취합되는 대로 제가 그 키새끼님한테 그걸 넘겨드릴 거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몇 개 정도까지 예측했냐면. 5천 개 터지면 많이 터지잖아. 그렇죠. 했거든요. 예. 지금 5만 6만 개가 넘게 터졌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은 저프전. 네. 저프전. 근데 마지막 경기. 이문규 선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대라고 볼 수 있었던 김성현을 잡아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맵 또한 그라운드 제로도 저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문규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장윤철 선수는 뭐 맨날 붙었던 꼬리표인데. 테란전은 잘한다. 네, 저그전은 약하다. 네. 이랬지만 사실 장윤철 선수도 많이 저그전이 좋아진 상태거든요. 네. 네, 예전에 그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장윤철 선수가 이몽규 선수 상대로도 네. 어떤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리지널만 일단 드립니다. 일단 가격 차가 뭐 딸기맛 초코맛 조금 더 비싸고요. 그리고 그거 선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오리지널이 좋던데. 자, 아무튼간. 예, 해철이 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방문하고 있는 장윤철 선수. 네. 예, 주문을 스톱 시키려면 저한테 카톡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냥 그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천 박스까지 생각했나 보시네요. 갈 때까지 가보자. 예, 천 박스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전화 걸었더니 일단 오늘은 그냥 하고 캐스터님 끝나고 통화 좀 하시지요. 그랬습니다. 젤리님 200개. 그리고 넥서스 준비하고 있는 장현철 선수의 프로브 넥서스 갑니다. 네. 계속 터집니다. 네, 그러니까 홍보죠. 정말 말 그대로 홍보. 여러분께서 드셔보시고 네. 맛있으면 선물도 하시고. 네. 네, 맛있어요 진짜로. 네. 일단 뭐 네. 드셔보시면 네. 오늘 지금 쏘신 분들은 거의 다 드셔보실 사람. 드리시잖아요. 그죠. 네, 드셔보시면 뭐 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 프로브가 계속 살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 네. 지켜보겠습니다. 뭐지? 나 지금 뭐 못 볼 거 본 거 같은데? 지금 아, 네 박스 이게 지금 뭐냐면요. 네. 정말 마감 임박이거든요. 아 그렇다. 예.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 진짜 홈쇼핑이 방송 시간 밑에 홈쇼핑처럼 카운트.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거든요. 예. 고객님들. 예. 밑에 시계 나오시죠. 예. 이 시계 끝나면 더 이상 저희 행사 안 해요. 그렇죠. 정말 마감 임박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자, 갑니다. 자, 이문규 선수는 일단 한시 쪽에 타스타팅 운영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몽규 선수가 쪽쪽 약간 좀 생통 맞은 곳에 확장합니다. 네. 그리고 레어 밟아 나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는 장윤철 선수의 프로브. 네. 야 진짜 마감 임박이다 네. 진짜. 네. 메이진 임박이 아니라. 계속 살아서 보고 있는 예, 네. 지금 프로브고요. 일단 뭐 아직 무난하죠. 그리고 장윤철 선수도 일단 정보를 좀 보고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장윤철 선수도 부유하게 지금 보시면 사실 그 캐논을 안 찍고 게이트도 먼저 지었거든요. 예. 양 선수 모두 기분 좋게 그리고 이게 또 대각이다 보니까 예, 그게 가능한 거죠. 설마 키세키가 지금 네이버 검색어 2위라고요? 허위 제보하시면 안 됩니다. 서운합니다. 자, 네. 그리고 프로브를 계속 진짜 프로브 살리는 것만큼은 진짜 아 장윤철이 네. 진짜 커트. 괜히 했네요. 네. 저 지금 끝나자마자 예, 아, 프로브 얘기 이어서 네. 받으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냥 예, 바로 잡혔습니다. 네. 야 마감 때문에 사람들 난리 났고요. 예. 근데 여러분이 검색해가지고 투스타 자 변수 요거는 뭐 사실 네. 블록체인이나 뭐 네. 이 어떤
변수 있는 맵들, 네. 공중거리가 가까운 맵들, 예. 이런 거리에서 많이 쓰는 플레이인데 그라운드 제로에서 그냥 투스타를 갑니다. 예, 투스타 포터 가고 있는 장윤철 선수. 네. 어쨌든 도움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네이버에 실검 뜨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뭐 확실하구나. 그렇죠. 네. 종체전 실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근데 진짜 올라왔나요? 어, 진짜. 진짜요? 그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께 진짜 지금 그냥 검색해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사장님은 되게 좋으시겠네요. 자, 일단은 저글링 가봤습니다만 입구 쪽에 질럿과 캐논으로 홀드가 돼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허위 제보예요. 네, 속상합니다. 그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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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반짝반짝 말씀하시죠. 네, 아니요, 네. 저기 공업도 찍고 있다고요. 네, 이몽규 선수 입장에서는 네. 또 별비도 왔네요. 아, 별, 네. 별비. 별비예요, 네. 별비예요? 별 별비. 별비. 네. 내일 출전. 아, 내일 꿀비구나. 카스테라 주세요. 네, 드릴게요. 네.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레이디스에도 이벤트는 해요. 승리팀 선수가 이게. 예, 일단은 투스타를 빠르게 이제 보는 게 이몽규 선수에겐 중요한데, 예. 아직까지 못 봤을 것 같거든요. 예, 숨겼죠. 이제, 일부러, 예, 일부러 숨겨놨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아둔. 네, 아둔 가야죠. 예, 아둔. 예. 일단 입구 쪽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거는 예. 스컬지가 왔을 때 예. 이제. 스컬지를 딱 잡아내면서 오버레드 막 다 찢으러 다니는. 예, 순식간에 예. 이렇게 쫙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겠죠. 예. 그러면서 이몽규 선수는 한 시까지 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동쪽 라인을 다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이몽규 선수는 일단은 경기를 길게 본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예.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타스타팅 운영하면서 수비형 저그 항상 어떤 종족전을 해도. 수비형 저그를 구사를 하거든요. 그 다수 네. 모여 있어요. 이제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오늘 네. 팬 가입도 정말 많네요. 많아요, 겁나 많아요. 아까 5,000명 되냐 마냐 했는데 네, 벌써 네. 지금 234, 네, 5,234. 네, 네. 자 이제 거세요. 아직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오버로드 식사 타임. 네. 순식간에 오버로 둘. 이곳 반전. 이곳 반전. 많이 흔들리겠는데요. 예, 예, 자 이봉규 선수. 네. 자 오버로드 위치만 다 걸리면 이거 다 잡힌다는 소리거든요. 예. 자 꽁꽁 숨겨놨던 커세어로 재미를 보고 있는 장윤철 선수. 네. 자 그렇죠. 투스포 해야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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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스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나와주면 자 못 들어갔어요. 캐논이 네, 이미 완성돼 있으니까 예, 나와주는 거고요. 예, 예, 자 커세어 움직임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예. 커세어가 한 번 더 오버레드 사냥하러 갈 겁니다. 찾아다니겠죠. 네. 공일업은 이 됐네요. 더 네, 공일업 돼 있죠. 더 네. 무서워졌어요. 자 또 갑니다. 갑니다. 지지직. 네. 자 오버 트러블 계속 생기게 만들 수 있고요. 예예 예. 2시 그 2시 앞마당 쪽에서 오버로드 생산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투스퍼가 먼저 완성됐으니까. 여기, 예, 예, 이것 또한 위험해 예, 위험합니다. 보이는. 걸리기만 하면. 예예 예, 예. 자, 계속해서 오버로드 트러블 유발하고 있는 장윤철 선수의 커세요. 자, 또 오른쪽. 자, 고개 돌렸어. 이몽규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요. 어떡하지요? 예. 접근 불가인데요. 인구수가 계속 막히다가 이제 뚫리고 있는데 접근 불가. 예. 자, 2시. 자, 이거 실로 걸고 2시. 4마리. 오버로드 네, 여기서 이거 흔들리. 많이 흔들리는 거죠. 투성끈인데 이거 뚫리겠는데요, 그냥? 끝나겠는데요. 장윤철 한 방에. 장윤철. 이것만 해도 여기까지 엄청난 왔는데 피해입니다. 여러분들 마감 임박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제 카스텔 없을 네. 수 있어요. 물론 막기는 막지만 네. 이것 때문에 저글링 찍은 것도 굉장히 손해고요. 질럿이 추가로 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확장 가자는 거 어떻게 말려요? 그러면서 또 죽어요. 아하 빨개요. 예 빨개요. 이 질럿은 어떻게 막 01호까지 되셨네. 이거 계속 지금 저글링으로 찍어서 막는 것 자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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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몽규 선수는 지금 드론 앞마당 보세요. 드론 몇 개 없잖아요 앞마당에. 똑발같죠? 예. 똑발같죠. 야 오버레드 다 찍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9시 먹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차하면 지금 다크템플로 찍어서 다크템플로랑 같이 또 막아도 가도, 되고 그쵸. 드랍 가도 되고 예. 할 게 많아요. 죽을 쏟아지고 있고. 자
어쨌든 이몽기 선수 뭔가 뭐라도 해보고 지금. 네. 그래도 시작했어요. 근데 워낙에 지금 파괴력이 자 그래서 빨간 점들이 9시로 가는데. 네 이런 거는 아 근데 수비가. 네 여기 먹는 것조차 그 저지를 못한다는 게 예, 예. 이몽기 입장에서 진짜 지금 가슴 찢어지죠. 찢어지죠. 예. 셔틀까지 등장했네요. 자 이러면서 이거 다크 드랍에 다크 혹시 예, 뭐 저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예, 예. 코세가 공중에 있으니까. 예예예. 예, 예. 자 천천히 날아가고 아, 근데, 있습니다만. 아 장윤철의 이 경기 짜임새가 대박인데요. 아주 유기적이죠. 예. 예. 그리고 이거 질러다칸을 또 조합을 했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질러다칸을 또 조합해서. 왔네. 실어나르기 해줄 수도 있고요. 왔어요. 왔어. 아, 갑니다. 자 이거 스포. 아, 자 일단 오버로드 한 개 있는데. 오버로드가 있는데. 예. 근처에 커세어가 득식을. 자 커세어까지. 스포가 안 지어지고. 자 왼쪽으로 잠깐, 빠지고. 잠깐 빠졌다가 커세어가. 아, 예. 이봉규. 어떡해. 야, 너무 힘들어요. 예. 이거 자체가 매우 큰 피해입니다. 이러면서 장윤철이 멀티를 먹었으니까. 예. 모서리 소리가 또 나요. 이건 오버로드 나오는 오버로드 나오고 잡으려고. 아, 오버 소금도 안 돼 있어. 아이고. 아, 오버로드 소금도 안 돼 있어요. 가지가지 합니다. 예. 질럿까지 옵니다. 와, 빡다. 화나겠다. 예, 이거는 진짜 아, 한식 포기했네요. 그리고 이거는 랠리 실수. 랠리 실수. 스톱 써도 되고. 예. 스톱? 한식 깨지고. 설마. 아 이거는 랠리 실수. 예, 랠리 실수. 갈 이유가 없어. 이야, 죽었어요? 네, 자 오버로드 또 잡히고요. 또. 아, 오버소급이 안 돼서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또 잡힙니다. 스커지로는 대화가 안 되고요. 여기. 아, 너는 오버로드 아니야. 또 빨개요. 또 트러블. 아 샷건은 지금 쳐야겠는데요. 아까 어렵게 아까, 예, 김성현 잡았더니 예, 너무 게임을 열받게 도재욱 예. 김성현 진짜 어렵게 잡았는데 장윤철이 게임을 진짜 열받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우가 찬다 그랬잖아요. 예. 한시 날라갔고 또 뭐가 센터로 아홉, 빨간 게 가는데 예. 아 단촐하네요. 아 진짜 할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예. 지금 이몽규 선수가 뭐 멀티 견제도 안 되고 예. 아 또 또 아 또 빨개졌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예. 카카로는 아무튼 오버로드가 살 수가 없네요. 살 수가 아직도 스피드가 안 됐죠. 네. 인구수 77777 잭팟은 터졌네요. 예. 근데 상대는 예. 134 예. 아칸 나왔고 막 난리 났습니다. 와 진짜 욕 나오겠네. 근데 예. 이몽규 선수 저기 주장이에요. 네 공방이럼. 예, 이몽규 선수가 주장이에요. 지금 2킬 했기 때문에 그 사이 별풍은 계속 터지고 네. 또 가고 자 오버로드 또 있네. 아하. 또 있네. 스피드업 끝났는데 이제 끝났거든요 스피드업. 예, 근데 또 칠칠칠 진짜. 야 오늘 와 미치겠다 잭팟 점프입니다. 예. 근데 자이에이한 잭팟이 아니고 타이에이한 칠칠칠칠 정신감 해로운데 예. 계속 떠요. 예. 이제는 정면 공격 결정타. 야, 아 진짜 다시 한번 7777. 예, 네. 또 7777. 계속 지금 계속 저 와 100까지 뚫었어요. 열 받아가지고 인구수 100까지 뚫었어 진짜. 예. 100까지 뚫었습니다. 인구수를 100까지.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막나요? 이거를 막 일단 막아야 뒤가 있는데. 저 러커인데 목줘가 왔잖아요. 아, 목줘 두 게임이 있고 두 마리 이미 있고. 예. 자 스톰을 쓸 수도 있고요. 성근도 다이는 위치. 예 스톰. 자 옥저버 그래도 또 럴커를 잠시나마 안 보이게 천둥 번개 해주는 옥커팅은 좋지만 시간을 끈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뭐 유리해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인구수 두 배 대기 중 성큰 셋과 럭커 하나가 버티고 있는 이몽규 선수. 와, 와~ 예. 오버로드 또 잡아요. 아, 커세어 관리가 정말 좋네요. 지금 예. 아, 거의 안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 뭐 장윤철 선수는 확장 11시 반 또 안 예. 하고 있고요. 아, 일단 장윤철이 또 심지어 무리를 안 합니다. 예. 막 들이박으면서 병력 어이없게 소모되고 이런 게 있어야
임원규 입장에서는 버티는 그런 소위 말하는 맛이라도 나는데 예. 지금은 예. 자기 앞마당에 있는 해철이만 깨고 도망갔어요. 예. 기적이다 진짜. 여기서 임원규 선수가 역전을 하면 기적입니다. 자 진짜 힘들어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힘들죠. 정면에는 럴커도 없어요 심지어. 예. 어쨌든 근데 동쪽 라인을 다 먹어서 네. 아직 뭐 경기를 포기하기에는 그쵸? 자, 이거 뭐 셔틀인가요? 너무 많다. 아니 네. 아까 셔틀이 보이긴 했어요. 하이템포가 너무 많아서. 어딜 가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더니 3시 앞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에서 이게 마주치면 한, 예. 한쪽으로 코온 벽을 등지고 벼락을 등지고 또 뭐 또 빨개졌고요. 또 배까지 뚫었는데 또 빨개졌어요. 예.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겠는데요. 또 빨개졌어요. 또 빨개졌어. 스트레스 많이 받겠는데요 이몽규 선수. 이것도 정면에 있는 해철이 또 깨지거든요 이러면. 네. 드라곤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시 쪽으로도 뭔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박스 추가요. 네. 양쪽을 틀어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 허세호가 몇 대 네. 정말 알짜로 잘 썼죠. 네. 처음에 투스타 빌드 시작했는데 허세호 소모도 잘 안 하고 너무 네. 잘 썼습니다 정말. 완전히 그 목덜비를 움켜. 설마 마페인가요? 아, 아니겠죠? 아니죠. 미네랄 멀티죠. 네. 마페. 네. 아 이거는 일군을 같이 묶어놨던 커세어가 본진 자원이 예, 예. 다 파여서 예. 예, 빠져나온 거네요. 예. 근데 예. 해도 네네.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자 완전히 틀어막고 있잖아요. 네. 나올 수가 있어야지. 퀸즈네스트까지 갔는데 방법이 보이려나? 디팔러까지. 방법이 보이려나? 100대 189 인구수는 이봉규 선수 입장에서 일단 어떻게든 버티면서 이제 디파일러까지 또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예, 독박수 추가. 장윤철 입장에서는 예. 지금 본인이 멀티 많이 먹고 있으니까 뭐 리버까지 조합해서 그래도 되죠. 예, 나올 생각이 오른쪽에 있죠. 서포트 베이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는 건 커세어예요. 아, 저기 스커지예요. 예. 지상 경쟁은 다 틀어막혀 있습니다 양쪽 다. 사실 지금은 뚫어도 뚫릴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안전하게 가는 3셔틀. 이런. 이거 이제 소급 3셔틀 끝내겠다. 예. 아니면 여러분 본진으로 예, 본진에다가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여러분 쪽지 보내지 마세요. 그거 헷갈려요. 제가 물어볼 겁니다. 쪽지. 예, 아마 집에 가시면요 한 40개 정도 와 있을 거예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마음 급하신 분들이 예. 이렇게 보내면 되나요 하시고 예, 예. 40개 정도 와 있을 거니까. 아 어머. 야, 커세요 어머. 자 실어 나르기. 실어 나르기. 이야 이거 안, 감당. 네 이제 좀 숨통 튀어서 오버로 또 빨기. 네 숨통 튀어서 네, 정면 막아놨더니만 오버로 또 빨기. 실어 나르기 오버로 또 막혔고요. 와 진짜 장윤철. 야 진짜 정말 열받게 이렇게 또 빨기. 네. 빨간색만 보고 오늘 진짜 미쳐버릴 것 같겠는데요. 아칸이 오셔가지고 네. 이거는 사실 이제 또 끝나도 네. 막아도 막은 네. 게 아니, 아니죠. 그리고 2시 앞쪽에 진치고 네. 있어가지고 멀쩡한 데가 없어요. 네. 막았다 이게 이거 막았다고 볼 수 있어요? 스폰이 불 깨지겠는데? 만화가 네. 만화를 클릭해주는 겁니다. 아, 또 떨어집니다. 예. 폴이 볼 돌아가면서 컨트롤 해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깼어요. 네. 그리고 앞마당 쪽에도 아직도 진치고 있고요. 네. 아우 숨 막혀. 뭔가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나요? 리버가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아 그냥 계속 오 야 4셔틀 받고 한 대 더. 네. 그냥 계속 셔틀로 흔들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 웃는 게 토스가 될 가능성이 네. 높아졌죠. 예. 카스테라도 받고. 뭐 타르 소리가 나네. 네, 커널 타고 네, 있는데. 커널. 네. 아 인구수가 거의 아, 이제 200대 100입니다. 아 리버까지 왔어요 이제. 리버 왔어요. 아 이거는 네. 지옥입니다. 와, 와 스캐럽. 야 스캐럽도 대박 냈고요. 스톰 스캐럽 세트. 와. 와. 이 와중에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최종 생존은. 장윤철, 송병구, 도지욱의 프로토스 라인이 성공했습니다. 네.